러시아 외무부 고위 관리가 미국과 동맹국의 상업용 인공위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다면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7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콘스탄틴 보론초프 러 외무부 비확산 군비통제국 국장은 제77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주기술의 무해한 사용을 넘어서는 극도의 위험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주에서 상업용을 포함한 민간 기반 시설을 무력 충돌에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준 민간 기반 시설은 보복 공격의 적법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겨냥한 발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특히 유용했는데요. 인프라 손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게 된 전장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자체적인 단말기를 보유한 이들이 적외도 위성을 통해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으로 인프라가 손상됐을 때 스타링크 시스템을 활용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비아셋과 맥사, 플래닛랩스 등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들은 미국 안보기관의 위성 사진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민간 위성 업체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여러 차례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보론초프 국장은 지난 9월 유엔에서 비군사적인 인공위성 사용도 군사 충돌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공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은 지난 4월 2022 우주안보 도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기반 서비스를 무력화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우주 대응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DIA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8년 자국 우주군에 배치한 시스템을 포함해 이미 다양한 지상기반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엔 위성 센서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미사일을 통한 직접 타격도 가능한데요.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가 작동하지 않은 위성 중 하나를 미사일로 명중시켰고 이로 인해 궤도에 1,500여 개의 파편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ISS는 최근 이 파편들을 피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